삐리삐리 파랑새가 왔습니다. 동네방네 파랑새 예리가 떴다. 어서오세요 우리 예리씨. 네. 삐리삐리삐리 파랑새가 떴어요. 네. 와 오늘 또 네. 엄마새처럼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주 지금 우리 뉴욕 크러싱이 닭전쟁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닭들이 네. 네. 우리 파랑새한테 아주 몸살을 부리는데요. 어허. 네. 오늘 구이치킨. 구이치킨. 네. 구이치킨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구이치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보셨나요? 한양마트에 네, 있다면서요. 한양마트 입구에. 입구에. 네. 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픈하신 지 요새 아주 진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며칠. 이야. 네. 지금 요 구이치킨에서 네. 금방 해온 거를 내가 저 빨간 바구니에. 그러니까 새참 날르듯이 네, 들고 오셨어. 네네네. 광주리에 빨간 광주리에 네. 머리에 이거 지금 날라왔습니다. 네. 와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요거, 이거. 요거, 스노우 어니언? 스노우 네. 어니언. 스노우 네. 어니언. 네. 지금. 스노우 어니언. 이름이 네. 스노우 어니언이고요. 네. 네. 여기 닭에다가 네. 어니언을 싹 해서 요 스노우 요 소스를. 특제 소스가 있구나. 네. 그다음에 파슬리를 싹 얹어서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 요 비주얼을 생생하게 비주얼 관찰이 진짜. 되실 텐데요. 이야. 네. 눈 내린 것 같다 진짜. 네. 네. 거기 또 일하시는 분들께서 네. 요 투굿 요 박스 있잖아요. 네. 거기 모양새 안 난다고 이렇게 예쁘게 그냥 쫙. 네. 네,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향 같은 향기가 나고 있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파닭. 파닭. 네, 파닭. 오, 아니 근데 되게 뭐라 그러지? 향기로운 그런 과일 향이 나네요. 아니 저는 이제 한국에 갔었는데 네. 여기선 잘 파닭이 뭔지 몰랐는데 네, 네, 네. 파닭이 뭔가를 제가 한국 가서 알았어요. 아, 파 올려진 닭. 이 치킨, 우린 그냥 치킨 닭집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파닭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파닭을 먹으러. 파닭. 이렇게 파닭, 파닭. 치킨 위에 파가 샥 얹어져가지고 또 치킨과 이 파에 어우러지는 맛이 너무 맛있겠다. 네 여름 그 뜨거운 밤들을 네. 다들 그냥 시원하게 음료수와 같이 드시면 네. 아주 그 한여름 밤에 그 얼마나 덥습니까 한국 그쵸. 더위. 그걸 다 날리더라고요. 네. 요거는 양념치킨입니다. 네, 요거는 양념치킨. 양념치킨. 네, 프라이드에서 그 양념소스를 양념치킨. 요거는? 간장, 마늘, 간장치킨. 우후. 네, 아주 요 네 가지가 샥. 근데 이 밖에도 네. 메뉴는 참 많더라고요. 네, 네, 여러 네. 가지 메뉴가 이 밖에도 있습니다. 아. 오늘 딱 네 가지 성 보였는데 네. 오늘 반응 좋으면 내가 다음 주에도 네. 나머지 오. 메뉴를 한번 선사해 드릴 요량인데 네. 오늘 뭐부터 먹지? 네, 아주 수에러가 네. 입맛이 당기게 아주 붉은색으로 네. 입맛을 당기는 색이죠? 네, 네. 아주 그냥 주홍빛. 네. 주현 씨가 한번 어느 것을 좋아하시는지 요거 저 아까 저 이거, 먹어봤거든요. 네. 아, 요 같이 드셔야 돼요. 어니언과 이 소스를 같이 얹어서. 아 이게 순살 치킨인가 봐요. 뼈 없는 치킨인가 봐요. 뼈가 있어요? 없어 보이는데? 아까 뼈 있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네. 뼈 그거? 있는 치킨 스노우. 네. 그거를 샥 한번. 스노우 어니언. 스노우 어니언. 치킨. 사실 이 치킨은 다른 고기에 비해서 네, 요 열량이나 모든 면에 살을 좀 덜 찌게 만들죠. 그래서 치킨 먹으면 이 다이어트도 이 닭가슴살 위주로다가 드셔서 단백질을 충족하시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어때요? 아니, 양파 위에 소스까지.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천사의 맛? 아! 어머. 야. 진짜 표현력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지원 씨. 치킨이 조금 뻑뻑할 수 있잖아요. 튀긴 음식이라. 근데 이 양파하고 특제 소스가 어우러져가지고 치킨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을 주네요. 근데 저도 아까 요거 튀겼을 때 네. 거기 이 주방 언니가 저를 하나 맛을 네. 보라고 했는데 네. 소스와 같이 어니언과 양파와 네. 이렇게 딱 먹었더니 무슨 이탈리안 음식 먹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진짜로. 아주 평범한 치킨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보시면 알겠지만 골든 크리스피입니다. 네. 골든색이에요 튀김이. 이거 중요합니다. 기름을 좋은 걸 쓰시나 봐요. 아, 다 이제 새로 오픈했으니까 완전 다 새 거지. 네. 너무 맛있다. 맛있죠 정말. 네, 아주 프레시하고 그다음에 이 양파와 이 파가 사실 다 썰어놓은 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신선한 거. 뭐 그거 하나 딱 좋겠더라고요. 이 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아주 싱싱한 재료를 그 자리에서 공수를 해서 이렇게 야채 서비스가 네. 정말 한 50% 차지하잖아요. 네, 향기가 이 닭에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다 잡아주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되게 바삭바삭해요.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네 가지만 다 그러니까. 먹는. 네, 시간 버가면서. 예. 파다. 파다. 야, 그러니까 내가 수원에 아니 저희 집이 이제 경기도 안성이라서 네. 친구들이 보면 안성이 안 살고 다 서울, 음흠. 수원, 음흠. 그다음에 그 위성 도시 네. 거기 사는데 모이기는 또 잘 모이더라고. 다 차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차가 없었잖아요. 네. 버스 타고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가니까 다 차들이야 빵빵하게 우리 내가 어른들이 다 돼가지고 다 차를 끌고 요런 파닭집에도 다 멀리 가서 네. 자기네 동네에서 안 놀더라고. 고향에서 안 놀고 옆 동네에 가서 놀더라고요. 네. 아, 은밀을 하시네. 아까 뭐 저기 고추 그 고추 뭐 크래커? 칩? 와, 파 되게 상큼한데? 이게 보면 사실 저장을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 야채가 관건이야. 이 파닭과 스노우 어니언은 이 야채가 프레쉬한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맛을 확 살려주는데 그게 살짝 이상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무슨 소스를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대요? 이게 그 소스가 그 와사비 소스? 레몬 와사비 소스. 근데 사실 이게 다 무슨 후러싱에 지금 전쟁 난 치킨집들 보면 무슨 다 이게 한국에서 양념이 다 공수되는 거고 네. 이 뉴욕에서 창출된 게 아니고 다 한국에서 이미 히트를 치고 검증을 받아서 그 무서운 정말 비싼 그 운임료를 내서 항공으로 공수를 해서 저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럼 좀 프리미엄 진짜 이게 비싼 소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뭐 한국까지 가셔서 뭐 기다리시지 마시고 네. 뉴욕에도 파닭이 있고 네. 네, 이 어니언, 스노우 어니언 소스와 이런 네. 각종 소스로 잘 버무려진 구이 치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장소가 대박날 징조가 제일 좋아, 뉴욕에서. 그 150가 일단 한양은 진짜 뉴욕의 지금 중심부 그렇죠. 중에 중심부, 명동 중에 명동입니다. 어허. 그 명동 입구에 딱 하니 예쁘게 구이 치킨이 지금 오픈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이번 양념 치킨 먹어볼게요. 저는 사실 양념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뭐랄까 여러 가지 양념이 막 가미가 돼서 들어 있으니까 치킨 맛이 잘 안 나서. 오늘 뭐 비싸게 여러분 힘들어서 무슨 데이라고 뭐 비싸게 이렇게 뭐 와인 놓고 뭐 놓고 뭐 드실 요량이시라면 이 치킨 하나 딱 투구해 가셔서 살짝 이렇게 넣어 주시면 오늘 뭐 반지 받은 것만큼 기쁘지 않을까 목걸이 받은 것만큼 기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떠십니까? 일단 양념이 세지 않아서 좀 좋아요. 마일드해서. 왜냐면은 이 양념 치킨 드셔보시면은 그 매운 맛 때문에. 사실 다른 맛은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종류의 매운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엑스트라로 오더를 하시면. 네. 근데 소스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좋은데? 네. 제가 또 나오기 전에 네. 닭똥집 매운 소스 해가지고 이 닭똥집도 이렇게 치킨화를 시켜갖고 먹었는데 그 하나를 딱 입에 넣어주시는데 네. 기절할 뻔했잖아. 매워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역시 닭똥집이 아주 매운 소스를 가미를 네. 해서 그 메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네. 또 여기 닭똥집을 치킨화해서 음흠. 닭똥집 간장 소스, 닭똥집 매운 소스 네 이렇게 나오고 각종 프렌치 프라이드 네, 치즈 프라이드, 어니언링, 예, 부수적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요거 특별히 우리 한양 사모님께서, 네. 그, 한양 사모님이 아니죠. 구이치킨. 네, 구이치킨 사모님께서, 무 맛있다고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에서 무를 먹어주면 그 느끼한 맛을 싹 잡지 않을까 싶네요. 간장치킨도 맛있네요. 진짜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한국에서 아주 히트친 그 소스 구이치킨을 우리 뉴욕에서도 지금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게 뭐 한국 생각 안 납니다. 또 더 맛있게 되잖아. 또 여기 오면 또 이 닭 원래 재료가 좋아서 뉴욕에는 이 닭 재료가 좋잖아요. 이 닭이 보니까는 무슨 진짜 무슨 그 씨알이 굵다 그러지 감자 씨감자 같은 거 진짜 이 다가리 굽네. 네?
왜 오늘 예린님 말 많이 하니까 좋다.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거 무도 맛있다. 치킨 무도. 네 맛있다고 강추를 하시더라고. 아 그럼 뭐 설렁설렁 바빠가지고 야, 네 여기 주인께서 바쁘셔가지고 막 하는데 뭐 막 말을 또 다 하시더라고. 요거 맛있고 요거 맛있고 또 요거 디스플레이도 요렇게 하시고 너무너무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장사가 쉬운 게 아니라고 또 거기 보면 세세히 손님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속을 내놓고 네, 하시는 우리 장사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우리 사업장에 정말 대단하시고 또 네. 장사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웃음꽃이 피시고 FM 877과 함께 하시면 네, 재미나게 시원한 방송 아름다운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은 좋다. 파워 FM 이주연께서 우리 주연양이 물을 몇 개를 주시네. 아니 무고 저는 이 무 국물도 마시거든요. 오, 너무 좋아요. 비유가 좋더라. 아니 근데 웬만하면은 너무 이게 시큼하면은 못 마시는데 이거는 야 맛있겠다. 어, 내가 하나 더 얻어 왔어. 아니 여러분, 근데 진짜로요. 이 아까 이 색깔도 보여드렸지만, 네. 이게 그 골든 크리스피잖아요. 정말 딱 금색으로 튀겨졌다는 거는 기름이 일단 깨끗하다는 거고요. 기름이 깨끗하면 바삭하게 튀겨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느끼한 맛이 없어요. 아 그리고 보면 진짜 치킨집도 얼마나 지금 치킨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정말 요만큼의 실수가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어느 정말 잘 나가는 치킨집 갔는데 그날 뭐 누가 잘못 뺀빵을 하셨는지 먹어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럴 때 또 요렇게 치킨집이 새롭게 탄생했으니 한 번씩 또 이렇게 미덕으로 사주시고 오늘 또 특별한 날 뭐 크게 무슨 100불 이상 뭐 준비하시지 마시고 요 간단하게 30불이 안 돼요. 또 가격도 저렴하게 25불 네. 네, 한 마리에 25불 네, 어머 얼마나 괜찮습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반마리 기준입니다. 반마리씩 나왔어요. 네, 이게 두 개가 지금 보시겠지만 요게 두 개가 한 마리예요. 이게 4인분입니다. 진짜 지금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네, 이거 바닥 기준. 너무 맛있고요. 스노우 어니언 너무 맛있고요. 여기 뭐 카레 치킨도 있고 네. 이게 레몬 와사비 파다. 이상하게 거기 한양 입구에는 자꾸만 바뀌는데 이번에는 안 바뀔 거 같아요. 대박날 징조 대박이 날 것 같고 네. 우리 파워 FM이 또 밀어드리고 서로 네. 공유를 하면 아주 큰 성과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실 우리 구이치킨 사장님 사모님 듣고 계시나요? 우리 877 네. 파워 FM이 밀어드립니다. 네. 아니 진짜 맛있네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스에 특별한 음식 뭐 준비하실 필요 없이 치킨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면은 벌써 이렇게 느낌부터가 파랑 이 스노우 어니언 올라간 것부터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맥주를 드셔도 좋지만 소주 한 잔에도 딱입니다. 오, 소주에 치킨에 참소주를 딱 한 잔을 하시면 네, 아주 느끼한 맛 딱 잡고 네. 네,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말로 오늘 저녁에는 와인도 좋지만 네, 참소주와 이 파닭과 네, 네. 와인 저는 진저 에일이에요. 이거 진저 에일이죠 여러분.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진저에요. 네. 우리 현주님이 두 분 너무하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배부른데 또 먹고 싶게 만드네요. 저녁 때 가세요. 해피 발렌타인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구이치킨에 맛있는 치킨을 네 종류를 먹어봤습니다. 전화번호 718-799-0282 718-799-0298번 029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